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제19차 수행 결사를 제주에서 진행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집행부 스님들은 인도 부다가야에서 제주로 바로 이동하는 고된 일정에도 수행에 흔들림이 없었는데요. 참석 스님들은 송담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지난 24일 제주 중림정사에서 회장 봉각 스님과 집행부 스님들, 제주 지회장 상덕 스님과 지회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수행 결사를 진행했습니다. 비구니 승가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해 지난해 4월 발족된 수행 결사는 많은 비구니 스님들의 공감을 얻으며 승가 공동체 정신을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다 잘해도 부처님 제자로 되돌아가서 수행이 결여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리고 이 시대에 출가 정신을 회복하지 않으면 승가로서의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인도 부다가야 한국 최초 사찰 분향사 대웅보전 중공식에 참석하고 바로 제주로 이동하는 강행군에도 집행부 스님들을 비롯한 참석 스님들은 송담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봉각 스님은 절체절명의 현실에 비구니 승가 선후배가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고 함께 채워가는 수행 결사를 진행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시대 대승보살로서 우리의 수행도 챙기고 중생이 괴로워하면 거기에 자비로서 이끌어주는,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모든 일을 다 함께하는 그런 비구니 승가다. 그런 자부심도 이 수행 결사를 통해서 같이 가지시자. 제19차 수행 결사는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참선과 자선뿐 아니라 출가자 감소에 따른 비구니회의 역할과 포교, 지역 현안 청취 등을 하며 소통의 방점을 둘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